자, 오늘은 한조 스페셜 2타 한조의 필살기 두 번째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조씨 뭐 잘하시죠? 오늘은 제가 타프가 돼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윕과 그리고 바리에이션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 타프가드 배워보시죠. 자, 자 우선 타프가드인데 2실드까지 장착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 2실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2실드의 위치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 2실드가 너무 아래쪽이나 혹은 너무 위쪽 말고 딱 적당한 위치에 있어 주셔야 돼요. 너무 아래쪽이나 위쪽 너무 아래쪽에 있으면 상대가 누르고 패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위쪽에 가 있으면 상대가 치고서 이렇게 패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위쪽도 아니고 너무 아래쪽도 아니고 딱 적당한 위치에 위치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왼손 있죠? 네, 왼손으로 또 이제 받쳐주면은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 손이 비었죠? 반대쪽 손이 비었는데 이 손의 역할은 이 상대의 이제 마주보는 방향 쪽 팔 이쪽 팔을 견제해주셔야 돼요. 이쪽 팔을 견제해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상대가 이 손을 이용해서 제 상체기를 잡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상당히 불리한 상태가 돼요. 상대가 패스를 용이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쪽 손을 이쪽 팔을 견제해 주시고 이쪽 팔을 계속 견제하다가 뭐 잡을 수 있으면 기무랑까지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가능한 이제 반대쪽 손은 이제 마주보는 쪽 팔 이쪽 손을 견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스윕은 우선 이제 하프가드에서 기본적인 스윙은 저희가 항상 겨드랑이 파는 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이 겨드랑이 파는 싸움은 하프가드에서 제일 중요한 싸움인데 마치 이제 그 복싱에서 왼쪽을 제압하는 자가 세 개를 제압한단 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하프가드에서는 이제 그 겨드랑이 싸움을 제압하는 자가 그 하프가드의 포지션을 제압한다 이런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겨드랑이 싸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이실드 있죠? 이실드가 이제 돼 있는 이 다리로 상대를 우선 밀어주고 그 다음에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상대랑 저랑 거리가 좀 더 멀어지거든요. 그 틈을 이용해서 겨드랑이 파주는 겁니다. 겨드랑이 파주시고 이제 바깥쪽으로 나와있던 다리 있죠? 이 발로 상대의 발을 찝어줄 거예요. 상대의 발을 찝어주면서 이제 원래 감겨져있던 다리와 같이 스위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발이 상대 이쪽 다리를 찝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왔죠? 이제 각각 양손으로 한쪽 손은 상대의 발 그리고 반대쪽 손은 상대의 무릎을 잡아서 밀어줄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상대가 쓰러지죠? 그 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대로 가드 패스까지 완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실드로 밀어주고 겨드랑이 파주고 네, 발까지 걸어준 다음에 발목과 무릎 잡고 밀어주고 가스패스까지 완료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겨드랑이까지 파고 발까지 스위치 시키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아까 무릎하고 발목을 잡아서 밀었죠? 근데 이제 잡으려고 왔어요.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상대가 그걸 아니까 다리 사이를 벌리거나 아니면은 그 다리를 세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잡지 못하게. 그럼 이제 저쪽으로 이제 밀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신에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누워서 저 다리를 잡고 이쪽으로 스윕을 시킬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밀어줘요. 제가 일단 밀어주면 상대도 저를 따라서 밀게 돼 있거든요. 이 힘을 같이 이용해서 그 넘겨줄 건데 자 밀고 상대가 저를 밀면은 꽉꽉하게 들어가서 다리를 잡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화를 파고 발 스위치를 시켜주고 상대가 이제 다리를 세우면 자 여기서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들어가실 때 굉장히 과감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좀 어정쩡하게 들어가시면은 상대한테 오히려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기술을 사용할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밀어주고, 그러면 수입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에요. 자, 세 번째는 그 하프가드에서 이제 겨드랑이 싸움이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제가 겨드랑이 싸움에서 졌을 때에요. 항상 그 이제 겨드랑이 싸움이 중요하지만 겨드랑이 싸움에서 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막 겨드랑이 싸움을 했는데 계속 하는데 네, 아, 졌어요. 졌는데 만약 상대가 이제 패스하게 냅둘 수는 없죠. 어떻게든 뭐 빠져나오고 빠져나오고 싶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선 저는 여기서 이제 버터플라이가 들어온 전환을 할 겁니다. 우선 또 네, 엉덩이 빼주는 새롭대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다리 있죠? 이쪽 다리가 상대 다리 쪽으로 훅을 걸어주는 거예요. 훅을 걸어주고 네,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주고 이제 자, 이 상태가 됐습니다. 이 상태가 되고 상대의 소매를 잡아줘요.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소매를 다리 안쪽으로, 다리 안쪽이나 혹은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훅으로 상대를 들어줄 거예요. 들어주면서 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쪽 손은 벨트를 잡아줄 거예요. 벨트를 잡고 손을 잡고 띄워서 수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열쇠하는데 졌죠? 빨리 체육배기를 해서 훅을 집어넣어주시고 밀어준 다음에 손을 잡아주고 벨트를 잡아주고 수입을 완료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좀 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TV.